우선 두 달 만에 다시 시합을 뛰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전에 원주 경기에는 신유희 선수한테 져서 좀 우울하고 힘든 것보다 다시 운동에 더 열중하게 되는 또 다른 저의 모습을 찾았고요. 그 이후로 졌다고 해서 슬럼프가 오거나 그런 경우 없이 바로 훈련을 시작하게 됐고요.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아프리카 아식스 홀에서 하게 된 ARC 006에 또 시합을 뛰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승리 소감은 저희 진짜 3개월 동안 진짜 많이 고생 많았던 제 감독님 그리고 팀피니쉬 비례점 서동수 관장님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출전한 박진우 선수 그리고 또 김현우 선수 저희 또 팀 동료가 있었기에 승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자만하지 않고 다시 준비했던 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저는 박소영 선수를 만났다고 해서 자만도 하지 않았고 제가 준비하는 만큼만 보여주고 싶었던 이번 경기예요. 박소영 선수를 싸우려고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더 높은 정상을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징검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오늘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신유지 선수만 생각을 했어요. 다시 싸우고 싶어서 제가 신유지 선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저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보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던 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. 직장을 또 휴직을 하고 운동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시 월요일날 직장을 또 복귀해야 되고요. 다시 운동을 끊이지 않고 다시 열중해서 준비하고 천천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다.